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법,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많은 교우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우들이 제가 아이라 부르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영적 각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은 그 위대한 기도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생한 현장을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그 기도의 그 위대한 분기점을 저희가 또 경험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받으시고 이루어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비밀의 일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의 에게해, 그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반모라는 섬, 그 무인도 섬에 유배를 당해 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늘에 커튼을 젖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중심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옆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물론 네 생물과 일곱 영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24 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24 장로들은 손에 금 그릇을 들고 있는데 그 금 그릇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그 금 쟁반에 담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고 그가 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보좌에서는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수정과 같이 새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흐르게 되는데
그 생명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비전 중에 생명나무 교회, 구조선으로서의 생명나무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열방을 소성케 하는 열매가 그 생명나무에서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뭐를 나타내냐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과 같은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 응답은 우리가 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미 담겨있는 정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6편 145편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그리고 보이는 육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점차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남용될 우려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주시는 것이 귀하다는 것은 그 은사와 선물이 귀하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죄가 우리를 그 연약함을 이용해 먹기 전에는 연약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연약함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때 대속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빌립보서 1장도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게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엽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쪼아서 반드시 우리가 따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몰아세워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간청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래서 의안을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니까 막 기도가 불이 붙어서 굉장히들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 옆에서 점점 막 크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다 들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떤 기도의 소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면은 남은 눈도 가져가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죄의식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물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할까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땅한 응답들을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생각하시는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응답의 근거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이 왜 우리 기도의 메스터키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실제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슴 속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들은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뜨거운 은혜가 체험됐고 그리고 거듭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소스를 공급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거듭남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변수가 끼어들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만남이 악연이 돼. 그러니까 안 맞느니만 못했어 라고 되는 거. 그건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두고 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도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일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좀 나쁜 일로 겪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매저키스트여서 나쁜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쁜 일이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내고 가려내면 원인이 보이고 중심이 보여요. 나뭇잎을 지나면 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현실이에요.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이 프랜차이즈로 직영 매장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진짜 삶의 이유이고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비즈니스라면 우리는 복음의 네트워크를 늘 살피고 돌아볼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그냥 취미이거나 아니면 보험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 당하거나 만기가 되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라면 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전에는 그냥 예배당 가서 가끔 졸고 나오는 것도 만족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엔 그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삶의 제1원인,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 디아스포라 땅에서 있는 이유, 내가 때로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을 겪어내고 걸어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주님 내게 주신 복음 때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복음의 일과 복음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되어 있고 그들과 같이 공동 운명체처럼 엮여 있는 것입니다. MBTI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고향이 같아서도 아니고 학교 동문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취향이 맞기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힘든데요. 뭐가 힘들까요? 100사람의 소리를 다 듣고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100사람의 소리가 없는데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인데요. 거짓말. 정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어느 순간 진짜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금그릇에 담겨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괴롭고 그리고 뭔가 무슨 뭐 다름과 차이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할 때마다 그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간증을 생각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그들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이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다른 복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기도의 사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서 체포되어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토니오 병행의 계단에서 예수님처럼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가까스로 건져서 쇠사슬로 묶어서 계단 위에 세워놓았을 때도 그는 100%가 적대적인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부형들아 들으라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도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함을 자랑으로 여겼고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에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통신망 아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관계를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와 또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일꾼들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업적인 연수를 위해서 이태리로 간 자매가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어요. 볼로냐에. 그래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걸 자기가 첫째 나보고 물어봐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의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태리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기 교인 얘기를 나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교회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100km 떨어진 데 있대요. 피렌체, 플로렌스. 거기에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 주소하고 목사님 카톡 이런 걸 다 주세요. 점점 짜증이 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주죠. 당연히 줘서 제가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오고 가는 차편이나 기차로 가볼게요. 네. 제가 택시비를 드린다고 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고 싶어요. 성령님의 마음은 딱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맺어질 수 있도록.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차도 안 되고 그런데 100km? 택시해서 가라. 한 달에 네 번이면 얼마 들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또 물질도 같이 가지고 가서 바울을 옥바라지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가는 도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 하나는 그들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6절의 위대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속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제외되지 않았을까? 잊혀졌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 접속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돌아서지만 않는다면 결승점을 지나서 시상대 위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주신 복음의 일은 어느 것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만교회 26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복음의 소원이야. 소원을 주신 일들이 실패한 적이 있나요? 하나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우려들이 가끔씩 들려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이팟 무슨 기능이죠? 소음 차단 기능. 소음 차단 기능을 켜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는 복음을 이식하고 양육하는 일에 소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건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목적이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목적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한만교회 가니까 뭐 학원 같아요. 맨날 뭐 양육 얘기를 하는데 잘 돌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생존해야 돼요. 그 얘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런 관심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그 교회 가면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돼. 관심이 없어. 무슨 학원 같아. 얘기는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다가 깨고 새벽에 가서 엎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잘 살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심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어느 성도가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요새 잘 안 온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도 많이 주고 성도들을 좀 못 살게 한다고 설교 수려하게 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간대요. 그 얘기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들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 복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잠깐 낙심은 되었지만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일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모든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일도 다 그렇게 복음의 일로 연관시키면 다 성공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새로운 아이템을 개척할 때도 복음의 일을 앞에다 명분에 두면 그게 진짜 이유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실이에요. 복음의 일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실험실의 모판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계속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모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이 일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사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기도와 모든 중보에서 모든 예배에서 모든 일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음의 일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복음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이거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암송 구절 제가 바꿨어요. 지금 암송 구절은 이제 역대기 하면서
찾은 구절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면 너무나 복된 말씀이에요.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사랑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지식과 깊은 총명을 자라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을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뇌세포에 담기는 지식과 정보뿐인데 그게 성장한다는 것은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 외에 성장한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노래 가사에도 성장도 성숙도 사랑의 아픔도 다 얘기는 하지만 그 작동 원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속이 좁아지기도 해요. 그것은 기도가 속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종종 새벽 기도나 기도 때도 보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대고 일어나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지는. 이렇게. 그건 어젯밤에 야근을 했거나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힘들면 이렇게 몸이 주저앉지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것은요. 머리가 무거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왜 무거워졌냐면 뭔가 기도가 답답해서 머리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진 것은요. 머리에 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워지는데 뭐냐면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무거워져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니고 진짜예요. 예?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이 기도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표현은 이 속이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속이 좁아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놀라움과 또 감탄과 또 사랑과 열정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쓰는 법을 배웠어요. 자꾸 죄에게. 그래서 그 상한 감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상한 감정이 생각이 나면서 내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한 감정이 내 생각을 채우면서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기도할 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생각하지 말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가 유익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멋있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멋있는 방언은요. 예, 미국에 집회할 때 안선홍 목사님이 거룩한 방언을 자기는 사모한다고 예, 제가 그 예, 어릴 때 그 영어로 간증하는 멋있는 방언 간증 얘기했더니 그런 거룩한 방언을 사모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또 목사님이 그쪽으로 바람이 불었나? 왜 방언을 구하라고 그러는가?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몰두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남자 성도들은 아주 장문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소위 주하인마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생각이 실타래를 타고 가다면 반드시 상한 감정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속이 상하고 위산이 역류하면서 뭔가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방언을 하든지 생각을 내려놓든지 어떡할 거예요? 예. 둘 다 구하세요. 둘 다 구하세요. 예. 기도할 때도 보면 왜 이렇게 허리 꼿꼿이 세우고 심각한 표정 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기도할 수 없다. 예. 생각을 버리면 얼굴빛이 갑자기 좀 엷어지면서 약간 모자란 듯 보이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제가 또 좋은 비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2부 예배만 특별히 얘기, 1부 때도 사실 얘기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기도할 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뜨겁게 만나고 뭘 하든지 복음. 전에 우리 여기 계셨던 성도들 중에 그 내외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둘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남편은 또 거기서도 수석만 했대요. 네,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어머니 같대. 내가 왜 시어머니 같아요? 그랬더니 모든 이야기가 복음으로 끝난대요. 근데 시어머니도 그래요. 아니요, 우리 시어머니는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들 자랑으로 끝난대. 그런 점에서 저하고 그 시어머니는 공통점이 있대. 그래서 나도 아들이 서울대를 계속 수석만 했으면 나도 말끝마다 자랑하겠다. 근데 저는 뭘 하든지 복음이 되는 거는 좋아요. 다 좋은데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여기 계셨던 집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설교한 교회 와가지고 내외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또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너무 좋았다고 말하면서 근데 한마음께 성도들은 조금 질리지 않을까요? 맨날 이 구도가 같잖아요. 네, 네. 네, 고 아무개 네. 살짝 상처받을 뻔 알았지만 네, 근데 제가 그렇잖아요. 제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해서 끝나니까 저도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는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도 계속 저는 복음을 말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복음을 막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데 가끔 그게 저에게 이제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축농증 때문에 왔는데 막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막 그러면 내 축농증이 무슨 상관이 있나? 네? 그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코를 딱 잡더니 축농증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아멘 하면 그러더니 막 축농증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 기도를 못하고 그리고 막 감기 걸려서 기도해달라는데도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그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래요. 아이 그까지 감기는 목사님이 감기야 몰라가라 한마디 딱 해버리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복음을 말하면 상한 감정과 우리를 가위누르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모든 힘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그거였어요. 10년도 좀 더 지났어요. 이제 그때 분들이 아직도 물론 생존해 계시지만 저희 리더십들하고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두 번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심한 말을 이제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막 분노해가지고 저도 심한 말을 같이 해버렸어요. 끝나고 또 들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옳았다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한 내가 복음 사역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자기의에 가득 차서 이 비판하는 말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뭐 그 다음에 뭐 할까? 저는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복음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저를 사로잡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한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자. 뭐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없이 그냥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저를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그 복음의 그 갈림길 그 사거리 앞으로 다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룻이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던 바로 그 자리로 그리고 다메섹의 바울이 주님을 만나던 그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해서 복음을 고백하세요. 생각 없이 상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열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든지 그리고 복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방화벽을 세워주시고 소음을 차단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에 대부분 복음적 언어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어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모든 아이템과 방향을 기도하면서 얻었습니다. 가끔은 나이가 들어서 영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뇌세포 사이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에코 모드로 이 목사 야야야야야 해가지고 저의 청각신경을 울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누군가는 마귀는 나를 조롱하고 싶겠지만 내 뇌세포가 조합해낸 것도 아니고 저의 질그다라는 그러한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읽은 서적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어린 시절의 독서량이 주는 상상력에도 그런 메뉴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말의 조합인 것은 맞지만 기도할 때 저는 복음의 분별력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꾀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루실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DNA적인 기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출발하면 분별력이 점점 자라고 영적 원리가 집대성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을 선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적인 원리를 많이 알면 판단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정죄함과 판단 없이도 영적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성도들이 가끔은 말이죠. 통찰력이 굉장히 강렬한 것을 봅니다.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복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예수님은 바로 그런 탁월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바로 그 탁월함, diverse excellencies, 전혀 다른 탁월함들을 주님께서는 동원해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답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늘 느낌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조금 인생 살고 나면 흥입니다. 뭐 그럴까 봐. 또 자랑하는 거겠지. 나도 알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예. 다들 그렇게 그걸 빛이 바랜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낌표는 더 이상 없어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노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도 또 말씀의 새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해요. 룻기를 다시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느낌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복음의 심장은 밝은 햇빛에 봐도 네, 이태리 시장 가면 컵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먼지가 있나 비추다가. 예. 복음이 들어있는 심장은 밝은 햇빛 아래 들어가도 흠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부르심받은 인생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한 감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과 죄의 기억들을 오늘 다시 리셋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교차로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다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